또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성령 충만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9월 9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인데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인 모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고 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그 죽음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을 다잘 달려가고 마감을 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또 사단이 역사해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살하는 이유는 사실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자살입니다. 이것은 절망과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 인생을 나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 속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나라가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자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죽음을 이기려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그 사단이 주었던 그 올무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리고 감람산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곱 가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얻고 그것이 문제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뇌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를 하다 보면 뇌에 있는 것이 치유가 되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재창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절망 속에서 빠져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왜 캄캄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요.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그 캄캄함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살로 끝나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 이후에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방도 해야 되고 치유도 해야 한다. 그래서 재창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산업인들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리에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전도학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똑같은 말씀이죠.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간 다니엘과 또세 친구들과 에스더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결론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간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다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도 뺏겼고 주권도 없고 부모와도 만날 수, 가족과도 같이 살 수도 없고 완전하게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간 렘넌트들을 그 렘넌트들이 오늘 렘넌트 전도학의 제목입니다. 렘넌트는 어려움을 올때잘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끌려가거나 노예로 가진 않지만 지금은 영혼과 생각이 모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있는 노예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렘넌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리고 책임지고 밖으로 나가야 될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은 이유를 알고 또 조건을 알고 답을 가지고 간 자들입니다. 이유를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고 또왜 포로가 됐는지 아는 것이죠. 복음이 없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힘이 없고 또 육신적인 힘도 없고 또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끌려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안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조건을 아는 강대국의 문제와 강대국의 장점을 알고 있던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뜻을 정하고 왕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그 말들, 우상 신전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우상 신전에 모두가 절을 할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하면서 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우상 신전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뜻을 세운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또 권력자들 앞에서 그 뜻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나중에 큰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당연히 올 거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에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왕 앞에서 렘넌트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전도학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그런 또한 주간 또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바벨론의 제자들이란 제목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제자로 세워지게 되죠. 기도만 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과 우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흑암의 진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 우리 자녀 현장, 우리 직장, 산업 현장,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은 사탄과 우상을 꺾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 정치로 둔갑하고 문화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쾌락주의,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평안보다는 편안을 주고 기쁨보다는 쾌락을 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수 없도록 아주 입에 달콤한 것, 생각 편안한 것,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로 사탄의 망대를 깨야 합니다. 기도망대, 교회망대, 업의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망대는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고, 교회망대는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며, 업의망대는 내 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탄과 우상을 꺾으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리고 학업과 직업과 산업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24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는 이사야 6장 13절 본문으로 남은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찾아야 할 것은 문제가 오던 응답이 오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이 문제가 왔는지, 당연하게 와야 할 문제가 왔다. 그리고
또왜이 응답이 왔는지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신 응답이고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지를 늘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남은 자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려면 우선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원죄부터 재앙, 저주,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끝내신 것, 그로 인해서 왔던 나의 모든 일상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영적 문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끝내셨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또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을 전달할 후대들에게 언약을 물려줘야 되고 제자를 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면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유랑민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그들을 흑암과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들을 정복자로 또 선교사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또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문제로 죽음까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 산업 선교사들이 살려내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학업과 미래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현장에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모든 자들을 통하여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산업인 렘넌트 흩어진 제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을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는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산업인들에게는 직장 현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 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 세상에 2, 3, 7 나라 사람들, 모든 후대들이 모두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며 누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과 저주에 떨며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먼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이 모든 축복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